채수창 돌파매매 쉽게 이해하기. 저점 매수의 대응 방식이 아니라 고가 돌파 이야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체결 매매의 기준을 활용하는 겁니다. 해당 종목의 최고가 고가 수익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결 완료가 실현 가능한 도달청산 수익률을 달성하는 매매 기준입니다. 높은 회전율과 빠른 차익 실현, 거의 당일에 차익 실현이 끝나죠. 효율적인 종목관리, 자금 운영하는 매매 기준입니다. 컷청산은 새롭게 차익 실현을 통해서 창출할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는 매매 기준입니다. 대응 종목은 전체 투자금의 10%씩 항상 균등하게 투자금을 분배하셔야 됩니다. 1억이라면 각 종목당 1,000만원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하루에 4-5개가 대응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최대 10개까지 관리를 합니다. 미청산, 체결되고 나서 수익이든 컷청산이 10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10개 모두 다 유지하고 있다면 신규 공개 종목은 없습니다. 실전 모의 투자, 손익관리, 힌트 계좌가 리딩 서비스 매매 기준에 비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죠. 문자 매매 신호가 돌파 매매관에서 웹젠 코드번호 나오고 돌파되기 41만 6,500원이 왔습니다. 청산가 42,900원입니다. 약 3%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시 10분경에 문자가 발송됐는데 10시 10분경에 문자 발송됐는데 이때는 보시면 4만원, 4만원 초반대 가격이거든요. 41,650원은 한참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주문 먼저 해 놓으시면 이 시간 12시 한 20분 경에 돌파가 돼서 이 시점부터 체결이 되고 여기가 이제 41,650원 플러스 한 옷가는 41,700원일 거고 플러스 두 틱은 750원 이렇게 3옷가가 체결이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체결이 되고 체결된 이후에 청산가 알려줬으니까 42,900원에다 지정가 매도를 해두시거나 MIT 0틱 매도 42,900원을 지정하시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면서 올라오면서 수익실현 체결이 모두 다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실현 완료가 되는 거죠. KB증권 자동주문 기능 활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화면 번호는 빨리 팔립니다. 주식 호가 주문이라는 화면 번호고요. 환경 설정을 보시면 환경 설정 란에 여러분 여기 환경 설정 란에 보시면 주문창 확인 사용 안함 클릭 꼭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면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수량으로도 되어 있을 텐데 금액 설정으로 눌러 놓으시고요. 이 금액 안에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평균 한 종목당 1,0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1,000만원치 매수하려고 할 때 수량을 자동 계산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로 계산기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초록색 구간이죠. 오른쪽은 매수, 왼쪽은 매도. 이게 바로 자동 주문 기능입니다. 저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1,000만원어치 매수 수량이 계산돼서 주문 지정이 들어갑니다. 파란색 쪽은 왼쪽은 매도 오른쪽은 매수인데 이것은 일반 지정가 주문 활용입니다. 환경 설정 톱니바퀴 누르시면 반드시 주문창 확인해서 사용 안함으로 표시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용 안함 꼭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자동이 됩니다. 체결이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되고 주문창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또 팝업창을 확인해줘야만이 주문 실행이 된다.
그러면 자동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팝업창 주문을 사용 안 함이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확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KB증권 자동 주문 MIT 실전 활용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SGA 솔루션즈 1530원에 돌파되기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현재가는 1505원입니다. 이때 1530원에다가 자동 주문 기능이 있는 영역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플러스 두 틱이라고 반드시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1550원, 1560원까지도 쫓아가서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격 매수를 제한해주는 기능이 바로 설정 플러스 두 틱입니다. 이것은 KB증권의 주문창에서의 기능 설명입니다. 타 증권사별로 각각 기능 설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하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초록색 자동 예약 주문에다가 0틱으로 해놓고 매도를 걸어놓고 볼일 보러 다녀도 되고 지정가 매도했다가 청산가 매도 걸어두셔도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파되기 종목이 10개가 나온다 해서 모두 다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돌파되기 10개 종목이 있어도 단 한 개도 체결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되기 뭐 5개든 6개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화면 번호 8282를 여러 개를 계속 띄워놓고 주문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화면은 여러 개를 띄워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돌파되기 주문 실행을 했을 때 주문창 여기서 X를 닫으면 안 됩니다. 요 X로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화면을 뭐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X를 눌러서 닫아버리면 지정가 돌파되기 자동 주문 지정가 예약했던 MIT가 주문이 미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주문을 켜놓은 상태에서 PC에서 HTS 잘못 오타가 나네 HTS죠 HTS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바꿔놓겠습니다. HTS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MIT 자동 주문 기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는 MTS 종료해도 자동 주문 기능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실행이 되니까 종료해도 되고 PC에서는 주문창을 닫아서도 안 되고 PC를 종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KB증권의 주문창 기능을 참고하시고 뭐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것을 본인이 알거나 아니면 본인 증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자동주문 기능을 숙지를 꼭 해두셔야 저와 함께 최상의 돌파 매매 매일 돌파하는 기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